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저도 잘 한 주 동안 지내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혈당. 요즘에 가장 핫한 키워드죠? 혈당이 엄청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다이어트 하는 데도 있어서 요즘에는 혈당을 체크해서 당을 제한하는 그런 다이어트가 제일 핫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다이어트에 미쳐있는 사람으로서 살은 빠지진 않지만 다이어트에 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면서 혈당 체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가 혈당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비하면 진짜 제가 많이 먹진 않거든요. 옛날에는 진짜 뭐 푸드파이터까지는 아니지만 그 정도로 진짜 잘 먹었어요. 진짜 양이 많았는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조금 먹고 운동도 많이 하고 나름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왜 이렇게 살은 계속 찌고만 있는가? 그래서 이거 내가 지금 혈당이 너무 높은 거 아닌가? 진짜 맨날 당 스파이크 찍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좀 고혈당인가? 당 관리를 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 운동도 심박수 운동으로 그렇게 하면은 살이 빠지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제가 큰맘 먹고 혈당 관리기가 비싸더라고요. 88,000원 쿠팡에서 팔고 있는 제일 핫하다는 부착식 혈당 관리기를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시작할 거예요. 저의 혈당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혈당 측정기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여러분 보실게요. 제가 바늘을 못 봐요. 오픈한다. 이거 오픈하면 이제 환불이 안 돼. 근데 너무 아픈 거 아니야? 오픈. 어디야? 어디 정확한 위치? 살이 제일 많은 데다 해. 그거 와이프가 알지. 내가 어떻게 알아? 살이 제일 많은 데는. 오빠 이렇게 만져봐. 돌이킬 수 없어. 바늘이 무서워? 바늘 한번 카메라를 보내줄게. 나오는지 모르겠다. 그냥 찌르면 돼. 아니! 원래 그냥 찌르는 거라니까. 아니, 팔에 힘을 줘, 아니면 힘을 아, 주지 힘을 마. 빼. 힘을 빼? 응. 간다. 됐어? 응, 계속. 왜 계속 눌러? 왜 점점 들어가? 왜 점점 들어가? 무서워. 이제 그만 눌러. 피 난다. 안 누르고 있어, 지금. 됐다. 딱 붙었네. 붙었어. 붙었잖아. 테이프 붙여, 테이프 붙여. 테이프가 어디 있었는데? 테이프 없어? 어.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내 팔뚝 어마어마하네. 이거 불안한데? 나 팔을 못 내리겠는데? 아파? 어. 거짓말한다. 거짓말을 해버려? 근데 누를 때는 느낌이 없었거든? 근데 어깨를 못 내리겠는데? 아니, 내려. 아파. 상관없어. 측정을 해봐. 지금? 응. 팔. 언제까지 그러고 있게? 언제까지 그러고 있게?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됐다. 돼. 됐어? 벌써 스캔이 돼? 60분 후에 되는 거다. 이렇게. 60분 후에 제대로 된대요. 그러면은 60분 후까지 나는 뭐못 자겠네? 지금 11시 44분인데? 아니, 설명서가 너무 길어. 설명서가 너무 길어. 오빠 뭐 테이프라도 가져오라. 테이프가 없는데? 똑같이 테이프를 붙이지 않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왜 저래? 뭔가 이상한데? 뭔가 아픈 거 같은데? 아니 여러분, 제가 지금 야밤에 시작해서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늦은 시간에 이거 시작한 거 아닌가. 근데 어쨌든 이게 부착하고 1시간 되면은 이거 되거든요. 당 검사를 해볼게요. 저 움직이질 못하겠어. 됐다. 오류래요. 10분 뒤에 다시 하라는데? 나 지금 보여 시간? 12시 45분인데 10분 뒤에 하라고? 장난해? 열받네. 지금 제가 팔을 못 움직여가지고 머리도 못 묶고 지금 산발인데 킹받네. 괜히 밤에 시작했어요. 다시 해볼게요. 신랑이 너무 테이프를 많이 붙여놔서 그런 거 아닌가? 이거 어떻게 붙이는 거야?
아, 계속 스캔이 안 되는데? 와, 진짜 개빡치네. 아, 미쳤네. 아, 이거 때문에 나 진짜 당 쭉 떨어지는데? 10분마다 6, 7번 정도 계속했는데 계속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빡쳐서 그냥 자버렸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더 빡치는 일이 생겼어요. 아예 센서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너무 짜증나는 게, 아니 새로운 기기를 부착하래요. 이게 여러분 말이 되는 겁니까? 8만, 저 8,000원 주고 샀거든요. 나 진짜 개빡치는데. 하, 너무 열받아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중이에요. 근데 이 와중에 웃긴 거 뭔지 알아요? 제가 무서워가지고 이거를 혼자 지금 뽑지를 못하거든요. 아직 붙어있어요. 그래서 신랑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아, 짜증나네. 그래도 유튜브 찍어야 되니까 나는 유튜버니까 다시 한 번 더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뜯겨져서 온 거 싫어? 아, 너무 빡쳐서 쿠팡으로 다시 시켰는데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열려서. 이건 이상한 거 아닌가? 이거 따져야 되는 건가? 환불해요. 어? 근데 나 이거 빨리 붙여야 되는데. 환불해버려. 환불해버려. 빨리 다시. 나 이렇게 보니까 초록색이 환장한 사람이네. 초록색을 좋아하는 거리네. 너무 무섭다. 또 하려니까. 뭐 설명서 안 봐도 돼? 어. 이제. 다 아니까. 확실해. 다 아니까. 어디다 해? 너무 안 들었지? 침을 꽂았다. 꽂았어? 응. 침을 꽂았어. 그리고 저 반팔 입었을 때 안 보였는 데가 좋긴 한데. 여기? 왜 이렇게 살이 없어? 살이 없다. 어디에 살이 없지? 잘해라. 어. 아, 잠깐. 여기. 잠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잠깐. 그 침이 다 있어 지금. 그러니까. 다 있는 게 맞아? 어, 찔러? 잠깐만. 아, 너무 무서운데. 너무 무서운데 어떡하지? 일단 다 찔러야지. 잠깐. 찌른다? 응. 아! 됐다. 아, 아파. 아, 너무 아파. 피나는 거 아니야? 너무 아픈데? 아프겠지, 바늘이 들어갔으니까. 저번이랑 좀 다른데 느낌이? 아, 아파. 아, 됐다. 아, 힘들어. 스캔이 됐대요. 왜 웃어? 이거를 이렇게 호들갑 떨면서 침을 맞을 일인가 싶어서 하는 얘기야. 오빠 또 어깨가 안 내려가. 호들갑이. 호들갑이 아주. 이번에 안 되면 나 진짜 리브레 단단히 따진다. 알지? 따져. 지금 당 검사를 해도 된다고 하거든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과연 성공할지! 두둥! 해볼게요. 오! 75인데요? 범인의당. 지금 오전 9시 30분에 공복 혈당이 75. 괜찮은 건가? 그래서 오늘 제가 먹을 때마다 어떻게 혈당이 스파이크 치는지 한번 오늘 저녁에 운동도 할 거고 하니까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이번에 진짜 잘 된 것 같다. 어, 다행이다. 아유, 아니 제가 지금 너무 태양 끝에 걸어왔는데 너무 힘들거든요. 이거 한번 당 좀 재볼게요. 갑니다. 어, 됐다. 오! 뚝 떨어졌어. 오, 저혈당! 어쩐지 핑 돌더라고요. 아, 어쨌든 뭘 좀 먹어야겠네. 올려야겠네. 혈당을 내릴 게 아니라. 위험한데? 너무 위험한데? 방을 좀 먹어야겠네. 지금 쓰러지기 직전. 일단 커피를 때려 먹습니다. 근데 커피가 제가 알기로는 당을 내려준다 그랬는데. 아니, 제가 당이 올라갈까봐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먹겠습니다. 빵, 계란후라이, 스프.
일단 빵은 좀 남기고 제가 일부러 많이 남겼거든요. 그렇습니다. 응? 말이 돼요? 근데 밥 먹고 좀 한두 시간 있다가 올라오긴 하는데 저 중국어 아니에요? 이 정도면? 너무 이상한데? 뭐지? 다시 한 번만 재보겠습니다. 어? 비슷해. 이상한가? 이상한가? 조금 있다가까지 이러면 저 병원에 가겠다. 밥을 먹었는데도? 어, 뭐지? 이거 정확한 거 맞죠? 맞아. 그래서 저 사장님이 이거 아이스 사과주스 이거요. 비싼 사과주스를 주셨거든요. 네, 이거 한 잔 드링킹 해야겠어요. 아 너무 맛있어. 오 뭔가 정신이 뿡 이렇게 되는 느낌인데? 어 사야겠다. 저희 다 죽을 뻔했어. 제 애들도 지금 애들 좀 찍어주세요. 알통 괜찮아? 두두야 두두야 어? 실비야? 실비가 쌩쌩한데? 실비야 어?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안 해줘가지고 그런가? 지금 애들 산책시켰고 아침 먹었고 커피 마셨고 사과주스까지 먹었고 집에 들어왔거든요. 아 너무 더워가지고 일단 또 한번 잴게요. 이상한 거 같은데 나 너무 주얼 딱 나오는데. 오! 오! 대박 99로 올라왔어요. 어! 이제 먹은 게 효과가 있나? 어, 살았다. 나 조혈당이라서 깜짝 놀랐어. 아, 맞다. 이게 48시간 동안은 그렇게 정확하지 않대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확실하지 않은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출근해서 혈당 체크를 다시 해보니까 또 10분 뒤에 재라네요. 그러다가 결국엔 또 새로운 센서를 부착하라네요. 조혈당만 나오다가 센서 고장난 거 싫어? 네. 지금 무슨 상황이냐?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걸 붙였거든요. 이제 한 8시쯤에 붙였어요. 한 3시쯤 제가 다시 재보려고 하니까 마탱이가 갔어요. 얘가 센서가 수명이 다 끝났대요. 새 걸로 바꾸래요. 그래가지고 너무 빡이 치는데 지금 한 8시 정도 됐거든요. 근데 제가 혼자서 이거를 뗄 수가 없어가지고 신랑이랑 만나기만을 기다렸어요. 왜 이래? 응, 아 왜 이래? 떼게. 떼지 마? 제가 계속 붙이고 있을 거야? 빨리 떼줘. 아! 아! 뭐야! 왜? 아! 아! 갖고만 있어. 떼지도 않았어. 아 너무 아픈데? 떼지도 않았다니까. 아 아파. 아니 봐봐. 아무것도 안 됐다니까. 아 그럼 빨리 떼! 장난하나? 아 진짜 안 그래도 나 빡쳤거든? 뗐어? 응. 아무렇지도 않네. 너무 힘들다. 아 여기 정확하게 건담 마크 같이 있다 이게. 이게 건담 마크야? 이번 혈당 측정기는 혈당은 쇼크다. 진짜 망입니다 망. 혈당 쇼크가. 스트레스 쇼크.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이번 주는 이렇게 망하는 걸로. 아 이렇게 끝내버려? 리브레는 아닌 것 같아요. 리브레 아니야? 이거는. 이상해. 남들은 잘 쓰던데 왜 와이프는 안 되나? 쿠팡에서 사서 그런 것 같아. 리브레 홈페이지에서 사야 될 것 같아. 어? 근데 제 포장에 다 까져서 왔잖아요. 그게 딴 그러니까. 이상하다. 망했습니다. 어쨌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자기 생끊어버려?